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7월 말 이후로 이제 FDA, NDA 예비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 박스권 하단 국면에 있는 상황이죠. 자, 주말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회사들이 글로벌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 R&D 역량, 결국 이제 제약산업이라는 게 지식 집안의 어떤 R&D 연구 어떤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신약 관련되는 부분 성공을 했을 때 퀀텀 점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일조하는 것이 M&A입니다. 예, 비근한 어떤 예로 이제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30조, 40조 정도 되는 이제 글로벌 10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는 이제 케미칼 형태의 제약 부분들이 많아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R&D 역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케자 같은 경우에도 항암 라인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 미국의 이제 밀레니엄 파마스티컬스, 여기도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본래 이제 기술 역량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컨텐츠 점프라는 데 도움을 받았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스위스 제약사라든지 희귀질환 사이어 같은 경우는 무려 67조에 인수하면서 탑 클래스의 어떤 제약사 위치로 일본 어떤 이 기업들이 대거 이제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M&A와 R&A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LB 어떤 전략상에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만, 뭐 근데 큰 규모의 M&A는 아니지만 이 M&A를 통해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장기간 어떤 R&D 어떤 가치 어떤 결정적인 국면이 온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약사들이 이런 걸 통해서 R&D와 M&A를 겸해서 가는데, 한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요. 국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또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본 지원 관련되는 이제 펀드 조성, 여기 이제 구체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어떤 기업으로 이제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들과 이제 신약 개발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가치 구성 요소는 모든 어떤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 자체가 이제 본질부터 많다. 예. 왜냐하면 신약의 어떤 이 성공 여부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만 개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떤 최종 허가까지 가는데 보통 뭐 예, 1%,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어떤 가정상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내재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크게 보면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념에 이제 사업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HLB 같이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뭐 다행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제 M&A 효과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캐스천 마크가 과거보다 조금 이제 안정성 있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신약 가치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임상 기간이 이제 길고 개발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장하더라도 한 2030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정 어떤 시간을 두고 하기보다는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정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이제 시간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성공과 다음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 확대가 이 M&A를 통해서 느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모델상으로도 상당히 뭐 시간상으로도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3년,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리보세라님의 상업화 성공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의 지분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중심 역량인 리보세라닌 관련 상업화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가치는 이제 멀티플 자체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이 기업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나왔던 어떤 부분과 지금과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라인으로 이제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항암제 시장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뭐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후보 물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암제 라인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이 고령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게 되면 5대 만성질환 중에서 이 암도 이제 만성질환에 포함을 넣어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전적인 어떤 돌연변이 형태로 암의 발병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완치보다는 이제 생존 기간의 어떤 연장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여서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가가 더 이제 높아서 더 많이 쓰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요. 항암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가 놓여져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의 어떤 규모에서 보면 왜 FDA에다가 그다음에 EMA에다가 하려고 하냐면, 발병자 수는 뭐 이렇게 아시아권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 규모로 보면 약가를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어떤 쪽에 많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의 규모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FDA나 EMA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시도했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항체 의약품 형태의 뭐 허셉틴이나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그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의 이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글리벡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이그 폐암 쪽에 많이 이제 쓰는 EGF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제프 타켓으로 하고 있는 뭐 슈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LB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뭐 닙은 전부 다 이제 이 저분자 암물질이죠. 보시게 되면 표적항암제에서는 항체 의약품도 있습니다만 뭐뭐 닙으로 끝나는 저분자 암물질 형태의 이 부분들이 좀더 많이 있지요. 여기는 보면 이제 과거에도 뭐 넥사바라든지 슈텐이라든지, 뭐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릭으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블록버스터 형태의 일조원의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제네릭이 나오면 이제 매출이 이제 줄게 되고, 그 다음에 후발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로슈의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가도 셉니다만 여기가 이제 퓨전 치료제 형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높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바로 이제 뭐 블록버스터로 뭐 등재된다기보다는 뭐 키트루다라든지 여보이도 마찬가지고 옵디보도 마찬가지, 초기에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초기 이제 뭐한 몇천억대를 하다가 이제 피크 매출을 내면서 하는 형태가 있고, 여전히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1차 치료제 자체가 몇개 없기 때문에 후속적인 어떤 치료제 관련된 어떤 시장 규모 자체가 일정 부분들을 형성을 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성공만 한다면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뭐 나올 어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이전 세계적인 어떤 플레이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리보세라닌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HLB의 그 월봉에서 좀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이제 2019년도에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박스권 형태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가는 어떤 지점인데, 사실 2017년, 2018년도에 이 HLB가 올라갔을 때 어떤 분위기 자체는 그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제 2015년 이후에 이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핫했죠. 지금도 보면 뭐 작년 기준으로 이 키트루다라든지 뭐 옵디보 같은 경우가 여보이 같은 경우에도 뭐이 연매출 자체가 그냥 1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5조, 6조가 넘어가는 이 블록버스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나올 때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반응률이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표적항암제였고, 리보세라님이 어떤 기저 자체가 표적항암제로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반응률을 높이는 어떤 형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HLB도 이 당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는 알다시피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삼상 결과가 이제 학교 발표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진양호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급락했다가 에스모에서 이제 기대된다 하면서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어떤 상황이 한번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그 뒤에 이제 유상증자로 물량들이 많아져서 이제 주가는 박스권 형태의 흐름들을 이전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면역관문 억제제, 리보세라님은 이제 캄넬리주만과의 어떤 병용입니다만, 이그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자국에서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이 해외에서도 좋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병용 파트너로서 리보세란에 관련되는 부분을 택했고, 이 양자의 어떤 시너지 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만 성공한다면 다시 이제 박스권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이제 가능성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특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제 시장이 이제 동일한 어떤 시점으로 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FDA 어떤 신청 이후에 시장은 이제 승인도 봅니다만, 이후에 어떤 상업성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응을 보여줄 건가, 매출액은 얼마만큼 성장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7월 말 이후에 어떤 결과, 그래서 예비 심사가 본 심사로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우선 심사 여부,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대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경쟁 약물이라든지 기존의 1차 치료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형성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 이전의 어떤 사례하고 다른 어떤 지점에서의 어떤 상업화가 가능한지 여부, 이게 이제 올해 연말,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이제 주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의 부분이 이때는 뭐그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흐름으로 한번 박스권 흐름에서 올라갔고요.
예, 작년도는 이제 이 가난 관련되는 부분의 이벤트와 선양 남성화.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뜻대로 또안 되고 유증이었던 흐름이 또 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의 부분들이 완고히 지켜지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시점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이 회사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어떤 흐름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